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가 면역성 질병은 암이 아니다. 뭐 그러면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뉴스타트에서는 제가 무슨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 치유 원리는 암이나 어떤 병이든지 다 뭐예요? 다 같은 겁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기면 그 암세포 쪽으로 가서 접근해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라는 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긴다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어떤 바이러스든지 들어오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파괴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이 T세포가 변해요. T세포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T세포 속에 그 T세포의 성능을, 성질과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력되어 있는 무엇이? 유전자. 유전자가 변합니다.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네, 뜻에 따라서,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은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어떤 쪽을 내가 뭐 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이 T세포를 만드실 때는 나 자신을 공격하면 안 되겠죠, T세포가. 네.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그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은 그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변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나의 T세포가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는 해서 생기는 질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본래 T세포는 타가 면역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타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 나를 공격해. 이런 이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내 T세포인데, 본래 하나님은 이 타를 공격하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옛날부터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 자가면역성 질병들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하다가 결국 발견한 것이, 아하,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이구나. 그 무엇은 발견했는데? 사실은 발견했는데, 진실을 아직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신장이 나빠서, 간이 나빠서, 간 이식, 또는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나서도, 제일 골칫거리가 뭐게? 예, 네.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고 하면, 본인의 T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간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내 게 아니야. 뭔가 조금 달라. 그러면 T세포는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 예,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거부 반응은 T세포가 해요.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무슨 약을 처방할까? 예, 면역 억제제. 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약처럼 웃기는 약이 없죠. 내가 면역력이 필요한데, 네. 면역 억제제를 먹여가지고 면역을 어떻게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T세포를 가만 놔두면 그 비싼 돈 주고 이식받은 간하고 콩팥이 어떻게 뭐 깡그리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경우는 T세포가 본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T세포가 변질된 게 아니야. 왜? 남의 간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남의 간이니까 파괴해야지. 그거는 T세포가 변질된 거 아닙니다. 변질된 건 아니고. 그런데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이런 질병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여러분 몸에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눈을 공격한다. 그러면 눈에도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 녹내장이라는 병, 황반변성이라는 병, 망막박리증이라는 병, 이런 병들이 다 자가면역병에 속하는데, 그거는 눈이라도 어느 부위, 눈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니, 이 자가면역, 조그만 눈 하나 안에도 이렇게 어디를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니, 이 온몸을 얘기하자면 수많은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게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파킨슨스 병. 파킨슨스 병이라는 건 무슨 병이냐면, 우리 뇌에서 뇌 유전자들이 생산하는 물질 중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뭐예요? 세로토닌.
평안,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평안하게.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도르핀. 예. 이것은 뭐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예.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 잠을 재워줍니다. 근데, 여기 또, CCK라는 물질을 내 세포가 생산하면 만족감을 줘요. 만족감. 그래서 내 세포에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 유전자들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세로토닌 유전자 꺼지면 불안해져. 마음의 평화가 없었죠. 그리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엔돌핀 유전자 꺼져도 우울증. 멜라토닌 유전자 꺼지면 어떻게? 불면증. CCK 유전자가 꺼지면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CCK는 만족감을 준다는데 CCK도 안 나오면 모든 게 불만스럽다고. 만약 본부장이 우울증에 걸린다면, 당신 키가 커서 참 좋아.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키가 왜 그렇게 커?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행복 물질이라 부릅니다. 행복물질들을 생산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사람 기분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펄쩍펄쩍 뛸 만큼.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굉장히 나. 우리 다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예. 저는 한 번은 미국에서는 새벽 2시에 게임이 시작돼. 그 이제 중계 방송 들으려. 박지성 선수 슛 골이! 막 그게 한 새벽 3시쯤 됐죠. 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호텔 방 안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왔더라. 그때 이제 도파민. 너무 좋아. 도파민. 막. 네? 그 2002년이 참 기분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였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그런 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하는 일은 그렇게, 와! 하고 막 흥분적으로 기쁜 거. 엔돌핀은 그까지는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 하는 일이 뭐 하냐면, 연애할 때, 첫사랑에 빠졌을 때, 뿅 가는 거 있죠? 뿅 가는 기분. 그게 도파민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아무리 성격이 괄괄하고 그래도 이 도파민이 나오면 뭐라 그럴까?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로 홍냥홍냥해진다고 했습니다. 홍냥홍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영원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런 사람도 도파민이 나오면 그래. 그 목걸이가 그렇게 사고 싶어. 자, 그래서 이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되면 춤추고 싶은 그런 기분. 그래서 뭐 실제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은 너무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독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 여러분 막 주말에는 어떻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자다가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되면 또 계속 고생하다 이 기쁨이 있어 없어요? 기쁨 없어. 공사 현장에 가면 또 막 현장에서 맨날 그 막 뭐해 막 이래서 그 욕설도 듣고 막. 그러나 뭐에 하루 일당은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나와 나 나온 거야.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강원랜드를 누구 따라간 거야. 한번 땡겼는데 어떻게? 잭팟 와장창 와장창. 그때 이제 도파민. 야,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기분 좋을 수도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삶 속에 그렇게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예, 그거 맛 좀 봤으면 좋겠어. 그 도파민 맛 좀 봤으면 좋겠어.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해?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도박 중독이 돼. 사실은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도파민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중독이 덜컥 되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맛보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그냥 도파민이 왕창 쏟으면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무서운 마누라한테 눌려가지고 공처가처럼 살다가 오늘 회식한다고 술집에 갔는데 옆에 앉은 아가씨가 어머 선생님 선생님같이 남자답고 멋있는 남자 저 꿈에 그리던 남성이 이러고 맨날 마누라한테 어떻게 눌려 있다가 이쁜 아가씨가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칭찬하면 막 도파민이 막 그럼 그 도파민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건데 나중에 그 도파민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그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착한 남편이 바람 피우게 되고. 이제 바람에 중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파민. 자, 이 파킨슨 질병은 도파민이 생산이 중단된 병이 파킨슨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어떻게? 뇌세포 다 망가져 버렸어. 왜 망가져 버렸어? 내 T세포가 올라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다 죽여버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희한한 현상이에요. T세포가 뇌세포가 우리 의사들이 볼 때도 어느 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지 하는 뇌세포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T세포들 희한하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어느 세포인지 알고 가서 파괴한다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도파민 대용품이라는 약, 도파, L-도파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도파민이 나와야 어떻게? 마음이 유연해져요. 부드러워지고 로맨틱해질 수도 있고 이야 그리고 기쁘게 웃을 수도 있고 함성을 지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되면 이게 함성을 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의 듣고 함성이 안 나와도 함성까지 어떻게 이야 하고 지르면 도파민 유전자가 조금 반사적으로 이렇게 번쩍하고 켜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길을 터야 돼. 유전자를 키는 그 길을 터야 돼. 아, 뭐, 함성이 안 나오는데, 뭘. 일부러 질러. 이렇게 생각하면 도무지 이게 시동이 안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가만 파킨슨 씨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관찰해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파킨슨 씨병에 걸리게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이면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기분 내고 노래하고 이야 잘했다 이야 99점 우와 이럴 때 이제 도파민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시간 낭비고 뭐 돈 낭비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손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뇌세포에 있는 도파민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끄면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네.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이제, 그, 이 자가 면역병은, 주로 여자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킨슨 병은 남자가 이제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혀 뭐요? 재미라고는 없는 맨날 멋대로만 해야 된다고 원리 원칙대로만 해야지 이런 자 다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 도파민 생산할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도파민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게 자기의 뜻이야. 근데 그게 원래 자기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그게 악령의 뜻이야. 성령은 좀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줄 줄도 알아야 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돼?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해주려면 농담도 좀 하고 그렇죠. 경상도 말로 이러면 곡괭이도 지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웃기는 행동을 한 걸 곡괭이 지킨다. 알겠죠? 윤회 안아 곡괭이. 지금 가짜 경상도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무서웠어요. 상구왔나? 예. 자 절해라. 그 궁뎅이 낮추고 맨날 궁뎅이 쳐들고 절한.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마누라가 슈퍼에 갔다가 식료품 사고 돌아오면서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꽂아놓으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쓸데없이 이런 거만 사면.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뜻에 따라. 아, 이 사람은, 우리 주인님은 T세포들이 이제 느껴요. 그 뜻이 전달되잖아요. 뜻이 생체 전자파로 T세포에게 전달이 돼. 우리 주인님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뭐,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뇌로 올라가서 뭐예요?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병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 버리면 T세포들이 뜻에 따라서 내 몸 속에 있는 어떤 기관을 공격해요. 자, 그러면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뜻은, 하게 하는 그런 뜻은 내가 살고 싶은 뜻이요, 죽고 싶은 뜻이요. 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성 병은 예를 들어서 그 착한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도 어떻게? 하소연도 못해. 친정엄마라도 좀 하소연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친정엄마도 뭐라 그러냐면 출가 외인이다 알아서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잘 살아. 해버리면 이 딸이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가 어떻게? 좀 사랑한다면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막 화딱질 나면 신경질 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의심스러운 게 불만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어린 아이처럼 어떻게 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게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라. 예? 쓰레기통인데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알아. 자, 그래서 죽겠어 이 시집살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연이 여러분 자연이 무슨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사각이죠 생각이 아니라 악령이 사각을 넣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가 넣어주는 사각이요? 예, 악령이 넣어줘요. 악령이 사각을 살짝 던져요. 던져놓고 내가 어떻게, 맞아,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딱 그러면 악령이 또 뭐라 그래요? 용연 봐라.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악령은 자기가 그 사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순간 연연 다 그래요. 네가 그래도 교회 집사냐? 이래가지고 뭐를 꽉 뒤집어 씌워요? 죄책감. 그게 악령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아시고, 네가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착하기로 유명한 년이, 어?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 꼭 뒤집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딸이 마약을 하고 막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 경찰에 체포돼 갔다 그러면 또 보석금을 내고 또 빼와야 돼. 막 이런 막 너무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어. 그러니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박사님이 뭐 저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이게 이제 한국적 사고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사고 방식이.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서 감옥 가게 됐다. 그러면 그러냐? 우리 한국에서는 왜 그걸 못해요? 아이고 그래요. 이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뭐야? 그렇지. 이거를 누구도 해. 나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떻게 집에 가서는 할 거 다 아니까 못하는 거야.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살아가는 민족이요. 미국에서 살아본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쟁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새끼는 뭐요? X 이래버리는 게 뭐냐? 조건적이야. 마약을 했다고 그럼 그 자식 끝이야.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창피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저 이웃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 그 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자.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 우리는 무속이 오랫동안 집에요. 그 무속 사상, 그 철저히 조건적인 사상과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상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고 싶다. 그 착한 며느리가 죽고 싶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죽고 싶다. 그래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착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착하기는 개뿔이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년인 줄 몰랐다. 그러면 악령이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벌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탁 악령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그랬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말은 뭐예요? 내가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고? 거짓말 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이 내가 나쁜 생각을 했으면 벌 준다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그 나쁜 생각을 넣어준 것은 악령이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아, 내가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또 내가 받아들였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상구야, 걱정 마.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또 의심해야 하니? 그러면 상구가 뭐라고 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사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자꾸 조건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해방, 이런 자유를 누리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뭐예요? 머리가 자꾸 머리카락에 빠져 원형 탈모증 뭐 그래서 가발 쓰고 있는 여성들도 많고 이것도 다 어떤 병이냐 하면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이 T세포가 먹은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다 자가면역병. 그래서 그 자가면역병은 하면 이제 그래서 머리털 좀 나게 한다. 꼭 가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하면 뭐 바르라 그래? 면역 억제제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T세포가 먹은 세포 죽이러 오면 어떻게? 그 T세포 죽이는 약이야.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절염,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장염 혹은 신부전증, 간을 공격하면 이 T세포가 자가면역성 간염, 적혈구를 공격해서 자꾸 파괴하면 자가면역성 빈혈 혹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구를 다른 T세포가 다른 백혈구들을 공격하면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을 공격해서 혈소판 수치가 자꾸 떨어지면 혈소판 감소증,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또는 아토피, 폐를 공격하면 폐가 자꾸 죽어요, 폐가. 죽으니까 폐에 흉터가 생기죠. 그래서 폐경화증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몸의 모든 피부, 근육, 신경, 그렇죠? 뭐 갑상선염이 아주 전형적인 그 자가면역증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질병을 고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변질된 T세포가 정상으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자가면역성을 띠게 된 T세포는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암하고 똑같아요. 암세포라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뭐가 변해서? 유전자가 다 똑같아.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 모든 병은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꾸 나의 관절, 갑상선, 피부, 뇌세포 이런 온갖 눈 뭐 이 공격해가지고 온갖 질병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자가면역성병이 치유되려면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되면 T세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정상적인 T세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T세포는 이 T세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들이야말로 가장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274가지의 세포들이 있지만 이 T세포는 너무너무 뇌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T세포도 어떻게 변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 상태가 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면역학의 주인공은 뭐예요? T세포예요. 그 다음에
심리학. 이것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면역학하고 심리학하고, 다시 말하면 T세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T세포는 몸이고 심리는 뭐요?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 그러면서 점차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과대학 댕길 때 그때 처음으로 무슨 말이 의학계에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사이코는 이건 심리라는 말입니다. 정신. 사이코소마라는 말이 생겼어요. 요거는 정신이란 말이고 마음이란 말, 정신. 요거 소마는 육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코소마틱 메디슨, 의학이란 게 생겼어. 처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사이코소마틱 뭐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된 그런 의학 웃기고 있네. 관심을 아무도 안 가졌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몸 중에 몸에 있는 그 세포들 중에 제일 우리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는 세포가 뭐예요? T세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T세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T세포들은 우리 혈관을 떠돌아댕기는 뇌의 쪼가리들이라고 말할 만큼 T세포와 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학문이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은 그냥 사이콜로지, 면역학은 이뮤놀로지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심리 면역학. 혹은 정신 면역학. 심리, 사이코죠. 그렇죠?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뮤는 면역학입니다. 질환은 학문이 당당하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와 면역 상태가 어떻게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 우리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가면역병에 제일 잘 걸리게 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죽고 싶다.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자가면역 암 걸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암 환자, 암에 걸리는 성격은 뭐 예외도 있겠지만 주로 완벽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완벽. 그리고 또 책임감이 어떻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져놓고 책임 완수를 못하면 막 스트레스를 막.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경우는 설거
어떤 여자들은 설거지 하다가도 아이고 맛 좀 있다 하자 이런 여자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은요 참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놈의 설거지는 어떻게 해놓고 자야 돼 해놓고 예 금방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렇게 완벽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통채 이제 또 몸살 나잖아 또 들어놓을 거 아니야 들어가 자 그래 끌고 와서 자라고 그럼 자게 못 자게 그런 사람들 못 자더라고. 그래서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자 해놓고 이제 탁 해요. 탁 하면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잔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잠 싹 들라 그럴 때 이러다 보면 아이 마누라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하러 일어나냐? 안 잔 것 같아. 난 골아 떨어진 줄 알았더니 부엌에서 내가 해놓은 설거지 다시 해. 남편이 해놓은 설거지 안 봐도 뭐요? 비디오야. 그건 설거지도 아니라니까. 완벽하고 그 시간을 딱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싫은 거야.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 좋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끼리 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뭐예요? 모범생들이라. 그렇죠. 모범생들이라. 박수. 그런데 네. 뭐 적당히 밀어놓고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모범생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왜? 이 모범생들은요, 남의 집에 가보고, 그 집에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으면 그거 보고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주인 마누라는 편안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게 성강해서. 네, 우리는 모범생이야. 응. 그것도 인정 안 해주면 또 스트레스 받네, 또. 이게 모범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모범생들이 다 특히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온 사람들은 예 거의 100% 모범생들이 다 예 그래서 그 저도 이 뉴스타트를 안 했더라면 딱 암 감이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병감이야. 자가 면역 성격이거든, 그것도.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깨달아가지고 했으니까, 있던 병도 저도 관절염이 있었고, 자가 면역병 있었는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T세포가 다 정상화 됐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러면 T세포를 면역 억제제를 줘가지고 아무리 죽여봐야 죽일수록 T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뭐로부터? 무슨 세포로부터? 줄기세포! 보세요. 어쩌냐고 듣고도 다 잊어버렸잖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강의 듣고 알았다 싶으죠. 천만에. 그러니까 자꾸 듣고 내가 줄줄 웰 정도로 쓰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바탕 어떻게 가르쳐 줄 때 와,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배웠어?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뉴스타트 뭐 하는데 가봐. 가보면 안 되니까. 그런 식이면 별로 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가 면역 질병 그러면 기억나는 옛날에 미국서 제가 처음으로 뉴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1982년이야. 정말 오래됐죠. 그러니까 38년, 40년 가까이 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참 젊고 이쁘고 부잣집 며느리가 환자로 왔어요. 근데 무슨 병으로 왔냐면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막 너무너무 심해.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으니까 또 얼굴은 또 텅텅 붓고 막 이게 형편.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그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세례명이 이제 안젤라야. 안젤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같이 착해. 착하고 이쁘고 참 모범적 신부감이고 며느리감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성당에서 안젤라만큼 신앙이 좋은 교인은 없다 이런 평판을 받을 만큼 그런 이제 안젤라였어요. 그 이제 근데 그 안젤라하고 또 이제 그 성당에 아주 부잣집 총각이 있었는데 둘 다 결혼 못 하고 있는 거야. 결혼 못 하는 이유는 둘이가 서로 좋아해. 그럼 둘이가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못 해. 왜냐하면 그 총각 집 시어머니 될 그 총각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총각이 장가를 못 갑니다. 근데 안젤라하고 그 총각하고 둘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안젤라 엄마도 어떻게 결혼에 반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총각도 아주 멋진 총각이야. 정말 모범생 총각. 그런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소를 알아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노처녀가 돼가고 노총각이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야. 어떻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죽어도 결혼할 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그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며느리로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시집살이를 해야 돼. 그 집 시집에 들어가서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해도 꾸준히 뭐예요? 계속 마음 변하지 않고 잘해드리면 결국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막 죽을라 그러냐? 엄마, 나는 그 집 두고 보세요. 내가 들어가서 잘해드리면 변하실 겁니다. 아, 그래도 엄마도 아주 충실한 교인이라, 아,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악명 높은 시어머니를 바꿔놓겠다는데, 이게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뭐예요? 안 서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참 걱정스럽고 한심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탁 했어.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탁 이제 패백을 탁 안젤라가 시어머니가 저를 탁 바꿔놔더니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말은 누구한테밖에 안 했는데? 엄마한테밖에 안 해. 친정엄마한테밖에 안 했는데. 근데 시어머니 어떻게 알았을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 여자들한테는 이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이모한테 얘기한 거야. 그 이모는 또 이모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조카가 안젤라인데. 그 악명 높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시가집까지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초장부터 박살났어. 그렇죠. 그거를 몰랐더라면 가능성은 뭐예요?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버려.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다. 네가 뭔데 나를 변화시키? 어떻게 이제 결혼식은 끝났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지옥이 아니오? 지옥이. 잘해 줄수록 시어머니는 더 세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석 달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안젤라가 마음속으로 항복. 아,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래서 안젤라가 아, 나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충성도를 100% 충성했는데 충성도를 한 60%로 낮췄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알게 모르게 아, 요거 봐라. 그 안에가지고 시어머니가 또 막 발악을 하는 거야. 요것이 말이야. 꾀를 부려, 요새. 이래서 발악해가지고 막 그 고함을 치고 막 하니까 혈압 올라가, 안 올라가? 혈압이 막 쫙 올라가가지고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뜻은 있는데도, 이 말을 시키는 이 혀나 이런 것을, 이런 입술 이런 것을 이제 변화시켜서 말이 되게 하는, 발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주관하는 뇌세포가 망가진 거야. 중풍으로.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은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이 착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할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어? 내가 충성도를 안 낮췄더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 참 착하죠, 안젤라. 어? 내가 시어머니 중풍까지 걸리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안젤라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괜히 충성도를 60%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충풍이 걸려서 저렇게 말도 못하게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로 충성도 다시 100%로 올려가지고 내가 죽도록 시어머니 잘 돌볼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밖에 아닌 게, 잘 모르겠는 모양이죠. 그 틀린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 그래야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뭐요? 힘을 받는다니까. 그 무조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책임이 커요. 이제 무거운 짐을 져버려. 더 무거운 짐을. 혹시라도 자기가 게으름을 피우면 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주고, 자, 이제,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한 죄까지 용서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더 힘들잖아요. 시어머니 건강할 때보다. 이제는 뭐 밤에도 부르면 가야지, 뭐, 들어도 봐요. 이제는 밥도 떠먹여야지, 이제 목욕도 시켜야지, 옷도 갈아입혀야지. 이거는 그냥, 에? 마음은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이거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막 이 시어머니 막 거품을 품는 거야.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막 울분 이 뭐 분노도 자꾸 솟아올라요. 그렇게 자기야 잘해줄라 그런데도 막 막 발음은 안 되지만 욕이란 게 분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노가 자꾸 쌓이고 막 증오심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 조건적이면 다 그렇게 돼 버려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루는 막 이까지 쌓였는데 하루 아침에 이제 죽을 떠먹이는데. 죽이 한쪽으로 좀 흘렀어. 그래서, 어머니 여기 흘렀어요. 그러면서 안젤라 손으로 이렇게 훔쳐준대.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어떻게 꽉 물어봐요. 안젤라 막, 응급결에 막, 아야! 하면서 시어머니 빰따구 딱 때리고. 응급결에. 예. 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시어머니 범탁을 때려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할까 안 할까 안젤라 생각해. 세상에 시어머니 중풍거정 걸리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뭐요? 뺨따구거정 때렸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자기 같은 년은 용서 아마 안 돼. 그런 그래서 이제 안젤라 생각.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뭐요? 벌 주실 거고 나는 벌 받아야 뭐요? 싸다. 그런데 그 악령이 하는 소리, 나는 벌 받아도 싸요. 응? 뭐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 그래놓고 응? 이게 뭐야? 중풍거증 걸리게 해가지고 이제는 뺨따구도 때려. 그 시어머니 말을 못하니까 이거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게 비밀이 돼버렸어. 안젤 나는 그래 나는 벌 받아야 그리고 하,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지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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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T세포들이 그 뜻을 들어요 안 들어요? 티세포들이, 야, 우리 다 한번 모여보자. 우리 안젤라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안 되겠네.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안젤라가 그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자기라도 절대로 벌 주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거를 복음이라 그럼. 나 같은 년도 하나님은 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돼. 그러면 안젤라는 더 착해질 거예요. 응? 새로운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 그러니까 나는 벌 받았어. 벌 받아야 돼. 난 죽고 싶어. 벌 받아. 벌 받을 거야. 하나님 곧 벌을 주실 거야. 난 죽을 거야. 관절염이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이 마누라가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아내가 관절염에 관절이 퉁퉁 붓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이제 새로 해놓고 병원에 이제 아무리 댕겨봐도 약으로 낫나요? 약으로 안 낫는다고. 무엇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지. 뜻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때 40년 전에도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 돌아댕겨봐도 다 면역 억제제지 뭐. 그래서 이제 실망을 차고 전망하고 이제 한국으로 남편이 이제 특별 휴가를 한 달 내가지고 돌아댕기다가 아무 수확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대.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이렇게 이 상구 박사라는 분이 그 캘리포니아 그 산 속에서 뉴스타트를 한다는데 그게 가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아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심한 거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 있겠다. 저는 이제 딱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참 이쁘고 착하게 생겼어. 응? 이거 시집살이인 모양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탁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렇대.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래. 알겠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내 아내를 구박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들이 또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난장판이야. 이 대한민국의 불행은 그 거기에서 예. 난장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젤라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제 안젤라가 지금 그 시어머니와 관계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도를 하려고 이제 앉아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어요. 시집살이가 참 힘드시다며요. 그랬더니 안젤라가 정색을 하고 저를 쳐서 어머머 박사님, 박사님이 뭘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니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 욕을 하면 벌을 더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다 조건적 생각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박사님한테 있는 그대로 뭐요?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인가 하고 욕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둘 거라는 생각. 무조건 착해! 천국 가려면.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안 하기로 작정 딱 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또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는 시어머니 뺨 따구까지 때린 참에 뺨 따구 때린 건 모르죠, 저도. 더 이상 또 시어머니를 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나를 금방 죽일 거라고 생각. 했겠죠. 야, 그럼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생각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고, 공감을 하고, 동정도 좀 뭐요? 받고,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딱.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죄짓고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데 이런 태도야.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해?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딱 방어선을 딱 치고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은 감지 않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번쩍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무슨 성경 구절이냐면,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니까 번쩍 떠올라. 누가복음 6장 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고 선대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젤라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거요? 원수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벌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네?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 줄도 뭐요? 몰라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악한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거를 보여주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탁 성경을 펴가지고 안젤라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을게?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그, 여러분, 성경은 글자 한 개 한 개를 또 잘 읽으면 감동이 다 오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감동 없어.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다. 그러니까 안젤라가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하고 같아야 달라. 안젤라가 눈이 막, 어머, 어머,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악한 자에게도. 그쵸. 네,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와 햇빛과 비를 선한 자에게도, 그리고 또 뭐요? 악한 자에게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시는 분입니다. 막 감동이 막. 자기는 지금 하나님 뭐 막 관절염을 줘가지고 어떻게 막 통증을 주고 막 그래서 막 벌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누가 말하는 말이게 이 말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다. 응?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박수 한번 쳐야지. 응? 그런데 이 한마디 가지고는, 이 한마디 가지고는 조금 이게 폭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이란 게 있어요. 어디 결정적 한 방. 아, 여기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탁 이거 보여주라. 아. 자, 이거는 이 말은.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말이지. 이게 이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또 알아야 돼. 그렇죠? 요거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이론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인지 아닌지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쁜 새끼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그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여기 보면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고 받았어요. 돈 받았어.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거 알까 모를까?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상구는 열두 제자와 함께 앉지 않고 열한 제자만 함께 앉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벌써. 박수. 가룟 유다 이미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 안 빼고 어떻게 열두 명 같이 앉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 깊은 사망의 함정에 빠져버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구원해내? 그거 하시는 장면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도 오라 그런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줄여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야.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마음을 바꿀 수 없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룟 유다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뭐라 그러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한 제자가 다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 남은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맨 마지막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른 11명한테는 어떻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차례가 딱 왔어요. 딱 선택의 순간이야.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지어놔도 그 순간이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선택만 하면 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딱 왔습니다. 와서 접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 와서 접니까? 하고 물으면 이 상구는 볼태기를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만 들리도록 네가 맞다 그랬습니다. 네가 맞다. 그래 놓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떡을 떼요.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일 가까이 있으면 먹어라. 이건 나는 그래도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이 내 몸이라는 건 내가 내 몸에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어떻게 탁 달아서 내가 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다. 너를 위해서도 흘린 피다. 마셔. 이거를 이제 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그 이 잔은 뭐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네?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마시라고? 너희가 뭐요? 다, 너희가 다. 12명 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다 빼버립니다. 빼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야, 너는 빠져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마시라. 아, 박수. 네? 안젤라가 이걸 다 가룟 유다한테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라가 막 우리고요. 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감사하는지를 전 몰랐어. 막 뭔가 실컷 울고 나더니 박사님 저는 이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불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봤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박사님한테 드디어 시어머니 뺨을 때린 얘기를. 그러면 이런 저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안젤라님은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랬더니 가룟 유다도 용서해주는 판에
그렇죠? 기쁨이 넘치게 됐어. 와,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중풍 걸리게 하고 뺨 따고도 때려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 이런 예수를 성경 속에서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 뉴스타트에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유전자가 지가 안 변하고 어떡하려고. 그렇죠? 확실해졌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그걸 다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 그렇죠? 이 상황. 그냥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실황이야, 실황. 실제 상황. 그래서 성경은 실제 상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보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그 순간에 번쩍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했구나. 벌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보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병을 뭐요 악명하고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마찬가지지. 속아가지고 속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안젤라는 그날부터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래가지고 쑥쑥쑥쑥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건강식 하죠, 물 마시죠, 이제 크, 노래 부르지, 예, 박수 치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생기가 막 들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는 거예요. 우와, 그때 우리가 21일간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미국서 드디어 한 15일 지나니까 다 나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DVD 뭐 이런 거 없었어. 그때는 강의 한번 녹화해가지고 한 시간 녹화하면 이런 두꺼운 거 그 VHS라 그러죠. 그거 막 그래가지고 강의 한 40강, 50강 되면 뭐예요? 막 2만 원 보따리, 한 보따리가 돼요. 그거를 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왔더니 어떻게 돼가고 있었냐 하면 이 시어머니는 이 나쁜 시어머니는 이 간병인을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야.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해 보니까 와 안젤라 시대가 좋았는데.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의 악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라가 와서 이제는 안젤라가 확신이 딱 생겨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왜? 내가 뉴스타트에서 만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을 전하면은 시어머니도 여기에는 그 시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을 이제 그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아직도 뭐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그 거짓에서 해방돼야지 시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아 제가 직접 돌봐드리죠. 그래서 간병인 내보내고 시어머니가 막 그것만 해도 뭐요? 그 간병인 내보내는 것만 하고 이제 며느리가 실제로 그렇게 자기 때문에 병이 관절염이 생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직접 돌봐주겠다니 막 시어머니가 막 그것만 해도 뭐요? 말은 못하고 막 고맙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어떻게 돼? 내 세포가 재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뉴스타트 하세요. 제가 이 뉴스타트에서 관절염 다 나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졌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아 그 강의를 듣고 며느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예? 예. 그때 미국사 할 때는 21일 동안 하는데 예. 강의를 하루에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아침 강의, 오후 강의는 이 건강 강의하고 저녁에는 성경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21일간 했어요. 여러분 강의가 몇 강의예요? 60강이 돼. 그거를 시어머니가 듣고, 내가 네가 왜 나온지 알겠다. 하나님은 내같이 말은 못하지만은 그리고 점점 내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운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 한 6개월 후에는 다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됐고 한 1년 지나서는 드디어 집행이를 짓고 집행이를 짓고 여러분 같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으니, 어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 와서, 그러니까, 안젤라도 결국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시어머니도.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 딱 성경을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지금 시간이 고난스러운 시간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